땅 주인 명의를 도용해 몰래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땅도 아닌 토지를 팔아온 50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법원이나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문서도 위조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불이 꺼져 있고 당분간 사무실 문을 닫는다는 알림장이 붙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56살 A씨가 운영하던 사무소로 A씨는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지난 2014년 수도권 지역 의뢰인에게서 횡성의 산지를 팔아달란 부탁을 받은 A씨는 의뢰인 도장을 몰래 찍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상태로 B씨에게 땅을 팔고 땅값 7,500만 원을 가로챕니다. 돈을 내고도 땅 소유권을 못 받은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본래 땅 주인과 소유권 분쟁 중이라며 위조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B씨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땅 주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해 4년여 동안 주인 몰래 땅을 팔아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국토정보공사 횡성 지사장 명의의 토지 측량 견적서도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측량비를 받아 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처음 들어갔는데 사건을 지금 횡성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이들 요청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공부나 검사 차원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도장과 개인 문서를 부동산 사무소에 미리 건네지 말고 계약 시점에선 반드시 상대방을 대면 접촉해야 이 같은 피해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